너야 우리 바로
네. 네. 이제 기타 몇 곡 하고 저희들도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내일은 우리 저기 나진아 분반님하고 햇별이 분반님하고 오십니다. 그리고 원래는 죄송스럽게 된 게 뭐냐면은 날날이 닐일이 분바 또 5월이 분바 마음이 분바 이렇게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리고 날짜를 잡았잖아요. 내일 오셔서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저기 그 갑자기 전화를 와가지고 신안에서 행사를 하게 돼갖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여기서 이틀 보고 여기 와서 하면은 그 장기적인 거를 놓치니까 그 행사장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양보를 해서 그럼 그쪽으로 가서 공연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원래 그 공연할 때 뽕끄를 내게 되면은 상당히 그 힘든데 그래도 그분들이 또 잘 또 수입이 돼갖고 또 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직업이라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서 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요. 아, 근데 내일 나진아 분반이 오십니다.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공연을 하시라고 했어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이게 아까우니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. 왜 애꼬 또 안 키워 놓고 갔냐. 애꼬 키고 가야지.
계속 해야 돼요. 안동역에 상담하겠습니다. 아이고, 어서 오시오. 반갑습니다.
이력서 한번 올리고 남남으로 만나서 다음에 이력서까지 하고 남남으로 만나서 가고 이력 그럼 4번 이력서 한번 하고 못난놈 한번 하고 그랬지 그래 자 세상에 살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빈 땅통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. 세월아 세월아 하도 빨리 가서 원망도 못했는데 듣고 하셔도 돼요.